저는 이제 살다 살다 그게 해결하는 건 처음 봤어요. 오빠 소리도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김종국, 윤호네 씨 러브라인 기억나시죠? SBS 엑스맨 일요일이 좋다. 인기 견인찬으로서 톡톡히 했었습니다. 2004년의 일이에요. 런닝맨, 게리, 송지효 씨, 월요 커플도 마찬가지였죠. 잘만 엮으면 화제몰이도 하고 시청률도 올리고. 이게 그러니까 10여 년 전의 설정이에요. 재미를 본. 아직도 러브라인을 엮으려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미디나 개그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처럼 러브라인도 두 사람 사이에 양해가 되었기만 하면 그러면 별 문제가 없죠. 일방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부추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실은 티를 낼 수도 없고 실제로 뭔가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몰아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MBC 전지적 참견 시점 118회 가족 유튜버로 요즘 활약 중인 배우 고은하 씨가 나왔습니다. 고은하 씨가 인사를 하고 나자 홍현희 씨가 바로 경재 씨가 엄청 좋아하네, 애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은하 씨가 저 애교 없어요 이렇게 딱 잘랐습니다. 그리고 유병재 씨가 제가 그랬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현무 씨가 너 지금 사랑에 빠졌다 이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귀빨개졌다 막 이러면서 하루 러브라인이 만들어졌어요. 자막이 둘이 잘 됐으면 진짜 좋겠다. 물론 마무리에 전화번호라도 교환을 해라, 다 유튜버니까 콜라보레이션 영상 한번 찍어봐라 이렇게 해서 뭐 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그런 선에서 마무리 됐지만 고은하 씨가 다음에 또 나오면 또 이런 장면이 반복되겠죠. 왜 이렇게 남녀가 있으면 엮지 못해서 안달들인지 모르겠어요. JTBC 아는 형님의 한때 게스트가 나오면 그렇게 서정우 씨하고 엮었어요. 건물, 빌딩 보고 혹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꾸만 이제 서정우 씨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몰아가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채아 씨가 차세찌 씨하고 이제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한채아 씨가 난데없이 욕을 먹었어요. 한채아 씨는 그냥 그 당시 이제 설정에 묻어간 것 뿐이에요. 실제로는 차세찌 씨하고 사귀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서장훈 씨하고 엮는 게 없어진 게 제 짐작으로는 이제 서장훈 씨가 뭔가 싫은 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 2016년 KBS 해피투게더 시즌4에 기안84 씨 코너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진행자 엄연경 씨하고 자꾸만 러브라인을 부추겼습니다. 다른 진행자들이 자꾸 몰아가니까 그 기안84 씨도 진지해져서 회식 자리에서 진짜 취중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이 방송에서 또 공개가 됐습니다. 엄연경 씨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난색을 표할 수도 없고 고백을 받아줄 수도 없고. 유재석 씨 그때 왜 그랬어요? 이거 엄연경 씨한테 날 잡아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6년 KBS 연예대상 시상식 무대에 기안84 씨가 무대에 올라가서 우리 현경이 좀 잘 챙겨달라. MBC 나 혼자 산다로 넘어와서 또 이제 박나래 씨하고 엮였죠. 역시 MBC 연예대상에서도 돌발 행동을 했잖아요. 갑작스런 이마 키스. 이거는 정말 양해되지 않으면 정말 너무너무 무례한 거예요. 거기서 박나래 씨가 막 이제 놀라서 이렇게 뒤로 물러서거나 했으면 또 이제 개그맨이 장난을 장난으로 받지 못한다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농장도끼 에피소드에서는 장도연 씨하고 기안84 씨를 엮었어요. 차에 동승하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장도연 씨가 처신을 잘해서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성훈 씨하고 송담비 씨는 러브라인으로 엮여서 지금 이제 매회 그게 언급되고 있잖아요. TVN 서울촌놈 대전편 게스트가 박세리 씨, 김준호 씨, 한다감 씨였습니다. 오프닝이 시작되자마자 김준호 씨가 호칭 정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김준호 씨가 나이가 많다 그러면서 박세리 씨하고 한다감 씨 이게 은근히 이제 오빠라고 불러달라 이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박세리 씨가 선을 확실히 긋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한다감 씨가 자기 이제 선배님이라고 하겠다고 했어요. 김준호 씨가 아니 개그맨
개그맨도 아닌데 무슨 선배냐. 그냥 연예계 선배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선배님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끝났는데 그 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룡산자락이라고 하면서 이제 도사를 불러서 사주를 봤어요. 박세리 씨하고 김준호 씨 이제 궁합도 봤습니다. 물론 이제 남녀 관계로 본 것이 아니라 일적으로 합이 맞나 이런 거. 합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세리 씨가 그렇게 단호한 태도가 아니고 뭔가 여지를 줬다면 이 분위기는 충분히 그런 쪽으로 흘렀겠죠. 나중에 이제 한다감 씨가 게임을 하다가 뭘 어떻게 이제 잘못해서 오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김준호 씨가 이제 드디어 오빠라고 불렀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왜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그 아우성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놈의 오빠 타령. TV조선 아내에만 함소원 진아 씨, 진아 씨 어머니 있잖아요. 함소원 씨의 시어머니. 방송에서 그분을 마마라고 부르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1월에 혼자 이제 한국에 오신 후 발이 묶인 건지 회정인의 집에서 지내고 계세요. 집이 좁다 보니까 목동에서 청계동으로 이사를 갔죠. 105회에 청계동에 온 이후에 집들이 겸 청계동 주민 환영회가 함소원 씨 집에서 열렸습니다. 통장 되시는 분, 빌라 대표, 청계동 총회장님이라는 이제 남자분, 이제 여러 주민들께서 집에 오셨어요. 그건 뭐 설정인 거죠. 갑자기 뭐 함소원 씨 집에서 무슨 반상회를 하겠어요. 그 회장이라는 분이 자기 소개를 하고 나자 마마께서 이렇게 턱을 막 보이면서 이제 그 회장님을 보시는 거예요. 설정이겠죠. 근데 자막은 시선 고정 지그시 이렇게 나옵니다. 함소원 씨에게 저분 잘생겼다고. 자막은 우정엔 국경이 없다. 이렇게 우정과 막 묘한 썸 사이를 막 오가고 있는 거예요. 매년 이 청계동에서는 주민 주관으로 감자를 심어가지고 감자를 캐서 양로원에 보내는 행사를 계속하고 있대요. 함소원 씨네 가족도 이제 감자를 캐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회장님하고 만납니다. 근데 이 회장이라는 분이 마마의 뭐 땀을 막 수건으로 직접 닦아줘요. 도토리묵을 이렇게 먹여주기도 하고 함소원 씨는 이 회장님께서 워낙 이제 다정다감하셔서 주변에 이제 따르는 분 들이 많다. 남녀 구분 없이 잘하는 분이다라고 하셨지만 그게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장님도 가정이 있으시겠죠. 그럼 이제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예 이제 나를 또 잡았더라고. 그래서 청계산으로 등산을 가는 거예요. 목동에 살 때 그 육아 도우미 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노래방에 가서 뭐 목동 핑클이다 그러고 집에 와서 그 파파하고 같이 거나하게 이제 술판 버리면서 놀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청계산 등산에도 오셨더라고요. 목동 청계동 연합 이제 모임인 거죠. 처음 오는 사이일 텐데 그 목동 그 핑클 중에 한 분께서 그 회장님에게 오빠 안녕 막 이러십니다. 마마가 찌릿하고 쳐다보는 그런 게 나오고 자막 저 언니 뭐야? 막 불꽃 튀는 현장, 오빠 쟁탈전, 경계 격상, 오빠역 긴급 사수, 어차피 승자는 마마, 오빠 뺏긴 것 같은데? 이런 자막들이 나오는 정말 황당한 일. 스튜디오에서는 막 귀여우셔 귀여우셔 막 이런 그게 지금 귀여운 일이에요. 또 효부 해명이라는 자막하고 함께 함소원 씨가 계속 이제 어머니가 워낙 사람 욕심이 많으시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친근하게 지내는 거를 못 본다. 막 이렇게 이제 해명은 하고 있었지만 이분이 지금 반년 이상 남편하고 떨어져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밖에서 이러고 계시니까 아들은 막 화내는 것처럼 나오는데 화내는 것도 설정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설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연배 50대 후반 60대 막 이런 분들이 막 오빠 하면서 서로 뭐 뺏기겠다 안 뺏기겠다 막 그런 썸 타는 것 같은 거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 등산 가는 남녀에 대한 시선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산에서 그렇게 놀고 막 궁금하게 뭘 먹여주고 등산 가서 뭘 그게 먹여줘.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아이들을 가지고 자꾸 러브라인을 만들고 그 자막을 막 자기네들 맘대로 쓰잖아요. 애들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면서 어른들을 가지고도 그렇게 자막으로 장난들을 치더라고요. MBC 우리 결혼했어요. 또 JTBC 님과 함께와 같은 가상 연애 프로그램.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선택하고 참가를 했으니까 문제가 생겨도 그거는 본인이 이제 감수를 어느 정도는 해야 하죠. 이제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도
그건 이제 감당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저희 남편이 TV를 보다가 막 이제 저런 경우가 어디 있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긴가 하고 봤더니 윤정수 씨에게 누가 이제 김숙 씨 얘기를 물었더니 막 손사래를 치면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막 나한테 왜 이러냐고 막 질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남편은 그게 예의가 아니다. 그래도 커플로 만났는데 되게 좋은 감정으로 밖에서 얘기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윤정수 씨는 김숙 씨하고 이제 님과 함께를 찍어서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질색하는 게 진짜 좀 그거는 이상했어요. 그 님과 함께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분도 이제 한 번 그런 거를 찍고 나면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게 되는 게, 얼마 전에 1호가 될 순 없어 JTBC 그 부부 예능 프로그램, 거기 이제 팽현숙, 최양락 씨 집에 윤정수 씨가 초대됐는데 그 두 사람이 또 이제 김숙 씨에게 결혼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또 이번에도 그러나 하고 봤는데 이번에는 안 그랬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뭔가 소재거리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남녀를 두 사람을 엮어가고 몰아가는데,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불쾌할 수 있거든요. 저는 살다 그런 것도 봤어요. 라디오스타에서 김구라 씨하고 80년대 초반인 게스트도 엮는 걸 봤어요. 그 다음날 제 주변 사람들, 제 친구, 제 이웃들이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이 거의 자식이 80년대생이거든요. 내 자식 같은 애를 그렇게 거기서 그랬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분노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엮는 거는 진짜 그거는 어지간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프로그램 안에서의 설정이 이루어진다면, 양해가 된 다음에는 괜찮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고은아 씨하고 유병재 씨 두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자꾸만 이제 러브라인으로 엮는 거, 나 혼자 산다도 마찬가지예요. 좀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래간만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아니, 구독, 좋아요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저도 누가 그렇게 말하면 좋아요, 알림 설정 절대 안 누릅니다. 누가 구독, 좋아요 한다고 누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아니, 나는 진짜 구독, 좋아요, 뭐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싫은데 이러는데.